나만 믿으라니까 글쎄. 내가 밥할 때마다 안 먹고 한 주먹씩 모은 내 쌀이라니까. 아, 이렇게 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고, 돈을. 응? 아, 저번에 집신 안 사는 것 때문에 혼났는데. 하여간 걸리면 네가 다 책임져라. 에이, 갑자기. 사주십시오. 아줌씨의 자식들이 배를 굶는다 생각하시고 부탁드립니다. 너희들 팥죽 먹고 싶지? 언니가 한턱 낼게. 가자. 아싸! 야. 야, 뛰어! 글쎄다. 자네들 지금 뭐 하는 겐가? 마모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요? 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가? 말하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질 것이야. 제 아무리 철 모르는 애들이라도 이 난전에서 장사라는 것은 국법의 위반입니다. 그 마마님께서 단속을 안 해주시면 그 저희들도 곤란합니다. 넌 양성수 아이가 아니냐? 아재, 아재 제발 잠깐이면 돼요 아재. 예? 여기가 놀이터인지 알아? 미안하게도 됐네. 국법의 지엄함을 누누이 일렀네만 다시 일러 이런 일은 없도록 할 테니 돌아들 가게. 그럼 계산은? 아니 그 가게 비우고 장사부터 한 시간은 계산을 해주셔야죠. 아, 이 사람 참. 아, 우리가 누구 덕에 밥을 먹고 사는데. 그럼 다 마마님 덕으로 장사하는데. 내 아이들로 인해 본 손해는 내 변상하겠네. 예.
당장 꺼지라니까 이건. 아이고 마마님. 마마님께서 어중이 떠중이 끌어다 먹이고 입히고 장사를 가르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남의 장사를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잘 좀 단속을 해주시지요. 용서하게. 허나 자네가 모시고 있는 강대방도 내 밑에서 잠시 있었던 어중이 떠중이 중 하나였네. 혹시 아는가? 자네가 패대기 친 그 아이가 나중에라도 강대방과 같은 큰 장사꾼이 될지.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네. 강대방에게 안부 전해주게. 할배가 최고라니까. 나오거라. 다 죽었어. 이만한 일로 죽긴. 그깟 집신 열 켤레 삼는 것보다 쌀 한 대 파는 게 더 나아. 할매도 이 역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걸? 얼마를 더 탈출을 해야 정신을 차릴 테니 기껏 더 먹고 더 입기 위해서 장사를 해. 내가 뭐라고 했느냐. 장사란 진심이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누가 주도한 것이냐. 다시 한번 매를 맞아야 말을 할고. 때리십시오. 접니다. 그만 용서하십시오. 홍이도 잘못을 뉘우쳤을 겁니다. 또다시 저 자에서 장사를 하면 더는 용서치 않겠다. 보세요. 그깟 지신 몇 켤레 판 것보다 쌀 판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리 좋으냐? 이 돈이 그리 좋으면 돈 맛이 어떤지 입에 넣고 씹거라. 더러운 맛이 그리 좋으면 넘기라는데. 아이들을 이용해서 동정의 대가로 번 돈이니 쓸 수밖에. 알았으면 그만 뱉어. 저 뭐만 좋은걸요? 하면 잘못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씹고 있거라. 다들 장승이 된 게냐? 지금부터 오늘 할 일들 끝내. 너희들이 여기에 머무는 것은 장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다. 일을 배우고 그 일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야 장사의 도를 깨우치게 되느니. 장사의 도를 깨우치지 못한 상인은 도둑과 같다. 왜 자꾸 벌받을 일을 만드냐?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은데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엽전 그만 뱉어.
알았다. 너보다 못한 남자애들도 나중엔 나루나 저자에서 일할 수 있는데 넌 여자라 결국 침선자애가 되거나 평생 배틀에 앉아있어야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 그럼... 삼킨 거야? 야, 나 집까지... 집신 스노켈에 삼았더니 손이 오므라들지 않아. 아, 비켜. 나 좀 볼게. 언니, 이쁜데 종아리 어쩔 거야? 무가 동무하자고 하겄다. 할매 속이고 난전하면 좋아? 청나라 배 타고 장사 다닐려면 열심히 해야지. 장사를 해서 재물을 잔뜩 모아서 배를 살 거야. 그래서 우리 양성소 식구들 다 태우고 무역을 하는 거야. 동아, 성칠 오라버니, 기태 오라버니, 먹보 꽃님이 모두 다 같이 커다란 배에 올라서 먼 나라로 떠나는 거야. 우리 배가 못 다니는 곳은 없어. 외국, 천국은 물론이고 안남을 지나서 사막과 바다를 넘어 저 먼 서역국까지. 먼 나라에 있다는 낙타도 보고 사자도 보고 용은? 그래, 용도 보고 요리며 맛난 것도 잔뜩 먹고. 그럼 우리가 무역으로 번 돈이면 다 보고 다 먹을 만큼 충분하지. 배가 요동을 치네. 야, 나 뒷간에 좀. 얘들아, 드디어 나왔다. 새벽잠을 자고 싶다는 유혹을 떨치거라. 남들이 잘 때 새벽 시장에 첫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 때에만 좋은 상인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법. 배에 실려있는 물건으로 오늘 무슨 물건이 거래될지, 시세는 어찌되며 사는 자는 누인지 파는 자는 누인지 빨리 알아야 정보가 된다. 매일 새벽 여기 올라 저작거리를 보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알겠느냐? 네! 대구명이, 너희는 오늘 소금과 배의 시세를 알아오고. 네! 저는요? 먹고 너희들은 집신가게에 가서 집신주문을 받아오너라. 예! 저는요, 할매? 전 무엇을 할까요? 할당량은 스모켈레다. 좀 줄여주세요. 겨울에 누가 집신에서 산다고 굴이 많이 주문을 하겠습니까? 그 이상을 파는 돈은 너희들 몫이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오늘 저녁은 굶는다. 굶다뇨? 죽으면 죽었지. 그거 절대 안 돼요. 꽃님이 김찬판댁에 가면 바느질 감을 줄 것이다. 받아오너라. 그리고 동아, 너는 내일 아침부터 따라 나서지 말고 시험 준비를 하거라. 역관 초시 시험날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예. 저는요, 벌써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가자. 나만 일 안 주시는 거야.
가져뵙습니다, 마마님. 아이들에게 상선을 보여주러 나오셨군요. 백주 대낮에 칼을 든 날강도들도 아닐 테고 이게 무슨 짓인가? 이곳에서 난전을 펴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여 강대방이 자네를 앞세워 장사치를 때려잡겠다는 말이로구나. 마마님, 너무 간섭하지 마시지요. 그러다 대방 어르신과 맺은 십수년간의 관계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강대방이 인심을 잃을까 걱정이구나. 뭣들 하느냐? 정리들 해! 예! 예! 강대방이 전하거라. 내 오늘 만날 것이야. 또 따라오느냐? 나도 막순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할매, 나도 기태 성칠이 오라버니처럼 내보내줘요. 예? 발도 빠르고 눈썰미도 좋고. 아, 집안에서 길쌈만 하고 있는 게 답답해 죽겠어요. 나도 돈 벌어서 가족도 찾고 장사도 크게 벌려고 싶다고요. 나가고 싶으냐? 예. 너는 다른 아이들처럼 돌아갈 고향도 가족도 없는데. 갈 곳이 왜 없어요? 어딘가에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 갔지? 할매, 네, 필요 없으셨어요. 바보,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너 말 맞지 않냐? 왜? 좀 몇도 아니면 여기쯤인데. 아주머니, 여기 요만한 피리 하나 못 보셨어요? 못 봤어. 뭘 찾니? 막순아. 뭐 잃어버린 거니? 어머니가 남겨주신 피리. 먼저들 가세요. 금방 들어갈게요. 화순이 배달 다녀오기 전까지는 들어와야 해? 네. 빨리 찾자.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유일한 거라며. 아버지가 날 찾으면 이 피리를 보여주면 날 알아본댔대. 아참, 선전에서 일할 차이는 아직 안 뽑아? 선전 얘긴 할매한테 허락부터 받아. 그럼 큰 가게에서 일 배우면 사람이 망가진다고 말도 못 꺼내게. 그런 선전에 꼭 들어오고 싶어? 평범한 비단이 요 색깔과 저 색깔을 섞으면 다른 물건처럼 보이는 것도 신기하고, 물건을 고를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건을 사게 하는 일도 즐겁고. 그리고 비단을 만지는 네 손을 볼 때마다 꽃부채가 살랑살랑 거리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꽃부채? 맨날 비단을 만지느라 상사투성이구만. 어디가. 곱기만 하구만. 할매. 안녕하셨어요, 할매.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 할매 드리려고 기막애 만들어 놓았는데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냥 둬. 그래도 할매 생각해서 만든 건데. 너는 내가 진심으로 반가운 게냐? 아니면 아직도 내게 그리 인정을 받고 싶은 게냐? 귀마개 얼른 줘. 내가 대신 전해드릴게. 됐어. 양성소에서 일 더 배우라는 말 안 듣고
강대방 어른의 선전에 들어간 것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되세요? 하지만 할매 밑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으니 전 후회 같은 거 안 합니다. 오히려 나오길 잘했구나. 얼마나 속이 후련한 줄 아세요? 홍이 안 가냐? 혼자서 무슨 소리야? 할매도 참, 막순이는 오래간만에 뵙고 좋아서 인사하는 건데 역시 나도 막순이가 선전에서 일해보겠다고 자기 발로 나갈 때 따라서 보따리 쌌어야 했는데. 막순이가 하는 것이 장사로 보이더냐? 그 아이가 비단이 무엇인지는 알고 파는 것 같더냔 말이다. 물건이 있고 그걸 팝니다. 그게 장사가 아니면 무엇이 장사입니까? 진정 장사가 뭔지 배우고 싶으냐? 그걸 그리 하고 싶어. 에? 네. 네 전부를 걸어야 하는데도 말이냐? 무엇이든 할 테니 절 한 번만 시켜봐 주십시오. 좋다. 장사를 하려면 기반이 있어야 한다. 기반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거라. 장사를 하려면 기반부터 있어야 한다. 넌 무엇을 가졌느냐? 말 주변? 발 빠른 거. 돈? 이 녀석들? 할매가 말한 기반이라는 게 대체 뭐지? 그 녀석 아니냐? 안녕하셨어요. 근데 이건 뭐냐? 아, 제가 미천이 좀 필요해서요. 돈으로 좀 바꿔주시면. 딴 데로 가봐라. 난 안 한다. 아재, 저 다른 가게에서 또 퇴짜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요. 예? 아, 글쎄 딴 데로 가래 너. 이 무슨 행패냐 어린 여자애한테. 뭐야 저놈은. 어서 이 아이에게 사과부터 해라. 아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너 맞고 꺼줄래? 어허, 그래도. 아, 그만 좀 해요. 아저 죄송해요. 에이씨. 아. 다친 데는 없느냐? 원래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냐? 내 널 도와주려다 도와준 게 아니고 방해한 거라고. 차라리 다치면 미안해서라도 사줬을 텐데. 그러냐? 미안하다. 그럼 내가 좀 도와주랴? 그 쌀을 어찌하면 되느냐? 별 수 없으면 길에서라도 장사해야지. 하지만 그건 위법이니라. 난전 장사를 하다가 혹여 귀찰 때라도. 그놈의 난전 장사 얘기는 나도 모시박히게 들어서 알긴 알거든? 알면 됐다. 에이, 그치만 별 수 없잖아.
상가하고 갈 길 가. 그래도 손해를 끼치고 어떻게 그냥 가란 말이냐? 아니 그러면 장사라도 같이 하겠다고? 목청은 좋아? 목청? 야! 쌀 쓰세요, 쌀! 찹쌀과 맵쌀을 섞어서 탱글탱글 쫀득쫀득 향기로운 쌀입니다! 자, 한 대, 한 냥! 세 대, 두 냥! 많이 사면 살수록 이득이야! 자, 오세요, 오세요! 야, 맛있습니다! 도와준다면서 쌀을 사거라. 아이고, 개임새끼 한 마리도 못 듣겠네. 응? 찹쌀과 맵쌀. 근데 맵쌀이라는 게 뭐야? 말을 말자. 말을 말아. 판댁으로 가는 비단이다. 흠집 하나 안 생기게 조심해서 옮겨야 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두 번 형판댁 심부름을 갑니까? 가자. 그렇다 쳐도 어린 여자애까지 학시키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름? 정홍수인이라. 네 집 자식이더냐? 형조판서께서 내 아버님이시다. 시끄러 이놈아! 이 자식아, 이놈 자식이 난 좀 피지지.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넌 홍이 아니냐? 어제 얘들아 좋지. 동아 할아버니가 역간이 되니까. 아 형 고마워. 네, 아 형 아직 역간 아니래도 복시도 남았어. 근데 홍이는 어디 갔지? 그러게. 오라버니 축하 소식은 언니가 제일 궁금해 할 텐데. 맞아. 난전이 국밥을 어기는 이름을 몰랐느냐? 시전에 쌀을 팔려 했으나 사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국법을 어기는 이름을 알면서도 난전을 폈다 그것이냐? 나으리, 국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오나 어린아이가 쌀을 팔러 나섰을 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선처하여 주십시오. 국법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정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라 하여 불법을 눈감아준다면 너는 누가 국법을 따르겠니? 그럼 그 국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뭐라? 물건을 팔려는 백성도 사려는 백성도 시전이 아니면 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만일 시전에서 사주지 않고 팔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법이 백성을 죄인으로 만든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린 것이 겁 없이 국법을 어기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다니. 내 오늘 국법의 지엄함을 일깨워주겠다.
난전을 하며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나라의 돈을 도둑질한 도둑과 같다. 벌을 내리신다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부디 이 아이의 사정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아이가 제 먹을 양식을 들고 나와 팔아야 할 때 국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넌 어찌하여 쌀을 팔았느냐? 누가 시켰느냐? 아무도 제게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줌씩 모은 제 쌀을 팔려 했습니다. 쌀을 한 줌씩 모은 연유가 무엇이냐? 연유는 없습니다. 그저 대비를 한 것입니다. 대비를 하였다? 밥을 지을 때마다 한 줌씩 떨어 비축을 하는 것은 제주 아녀자들의 살림법이다. 혹 너의 어미가 제주 사람이었더냐?